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간단하게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STO 이코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소개드릴 것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크게 매크로하게 하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딱 하나 예제, 제일 활발한 VC 펀드의 토크나 예제를 들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자, STO는 STO의 줄임말로 나왔는데 STO의 뜻은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Security Token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Security Token을 정의 내리려면 Security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잘 디파인을 해야 되죠. 한국말로 하면 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권이라고 하고 첫 번째로는 거래 가능해야 되고요. Exchangeable.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이에요. 증권이라는 거는. 그리고 거래 가능하다라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 원짜리다, 2만 원짜리다라는 금전적인 가치가 정해져 있고 그거는 그냥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부가 그래 이거는 만 원짜리야 인정해주고 그걸 또한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증권이 있어요. equity 지분 증권 그다음에 debt 채무 증권 또한 이제 뭐 한국으로 말하면 수익 증권 이게 여러 가지 증권이 돼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equity랑 debt를 약간 섞어 놓은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크게 두 개의 equity 증권, 지분 증권 또한 채무 증권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두 증권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증권을 대변하는 자산을 소유, 그 증권의 값어치만큼 소유한다는 뜻이고, 또는 그 증권이 대변하는 그 에셋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채무 증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채무 증권을 발행한 그 주체와 나와의 그런 채무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큐리티 토큰, 증권은 이제 알았어요. 증권형 토큰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증권을 다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증권 대신 토큰을 발행하고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모든 증권 다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 증권 하면은 주식, 뭐 코스닥, 나스닥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산 시장, 뭐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파생 상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커머디티,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다이아몬드 파인아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산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STO 이코시스템 미국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무엇을 어떤 증권을 블록체인을 가져와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여기 있는 시장에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 중에서 베타적인 자산 그리고 베타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산을 블록체인에다 옮겨와서 덜 배타적이게 그리고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자산이 거래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STO 이코시스템 플레이어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타적인 자산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예를 들면 이거죠. 63빌딩 누구나 소유하고 싶죠. 그거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빌딩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를 거니까. 그렇죠? 인플레이만큼은 따라갈 거니까. 그러면 나는 63빌딩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63빌딩은 지금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부자들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의 또 다른 예는 똑같아요.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
뭐 다들 알죠. 이것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값어치가 클 것이라는 알고 있고 나도 소유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것은 거의 뭐 재벌들의 거의 전유물이 투자상 전유물인 돼버린 투자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 액세스가 없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수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는 되게 돈이 많아가지고 피카소를 샀어. 사서 100만 불로 샀는데 피카소 작품을 100만 불로 샀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근데 이 100만 불을 사려고 이렇게 막 팔려고 다니면은 빨리 또 못 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100만 불을 그냥 쉽게 나 피카소 작품 하나 살래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배타적인 자산과 배타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리고 그 자산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인 자산들의 타겟을 해서 블록체인에 올리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저쪽으로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STO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붐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ICO 시장이 죽어서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 ICO의 정신은 이어가고는 있어요. 이제 ICO가 왜 그렇게 하이퍼를 떴나면 막 코인 가격이 올라서도 있지만은 하나는 그냥 일반인들은 블루홀 같은 큰 이렇게 정말로 완전 대박칠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결국은 돈 번 데는 VC 펀드밖에 없거든요. 거기 투자한 VC 펀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루홀 주식을 갖고 싶은데 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ICO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말로 대박칠 그런 프로젝트에 나도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싶은데 ICO라는 건 그 문을 활짝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프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STO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큰 베타적인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을 옮겨서 토큰화하게 된다면 일반인들도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 그냥 부자들 뿐만 아니라 아크레디티드 인베스터 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들한테도 있는 투자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 필로소피 때문에 이제 아직도 하이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토큰들이 지금 아시안 토큰들이 그냥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라 그럴까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없었지만은 이 세큐리티 토큰으로 가게 되면은 토큰 자체가 코드가 있어서 토큰이 KYC AML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회사의 지분을 토큰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을 받을 때도 자동적으로 그 토큰 홀더들에게 배당금 나눌 때마다 지갑으로 돈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배당금 받으려면 뭐 또는 주식총회 해가지고 투표를 받으려면 주식총회 모집을 해가지고 다 오게 한 다음에 또는 컨퍼런스 콜을 하고 투표를 한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다 사인하고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이거 토큰 안에다가 코드를 넣으면은 그 투표 시스템도 정말 그냥 글로벌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 마켓인데 미국 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그때는 한국은 자고 있고 이게 되게 inefficient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에 옮기고 나면은 이거는 24시간 스톱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큰 스케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자산을 토큰화해서 팔게 된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이제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무슨 금액이 크든 작든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물론 저희 그 투자를 해서 뭐 가격이 상승해서 나중에 수익 실현할 수도 있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도 빨리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시작을 했냐면은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ICO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들한테는 코인을 팔지 못했어요. 그만큼 미국의 SEC 금융 규제는 엄청나게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뭐 미국인들 안 받고 다른 이제 미국을 제외한 많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ICO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한 소수는 이제 천천히 아 그래 그러면은 규제 컴플라이언트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준비해 왔던 거죠. 2017년부터 원래 준비했었는데 그때 작년이나 올 초까지만 해도 너무 이제 다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VC 펀드라든지 부동산, 아주 큰 규모의 부동산이라든지 파인 아트, 그러니까는 고가 미술품들 위주로 많은 이제 자산의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도 STO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을. 그거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많은 회사들이 조금씩 시드 때는 아니고 시리즈 A를 여기서 시도해 본다든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얘네들이 그냥 뭐 이렇게 토크나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는 토크나 이슈를 토큰들을 이슈할 수 있는 프로토콜 플랫폼들이 이제 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어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왜냐면 왜 이 플레이어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이 플랫폼들이 토큰의 어떠한 온체인의 어떠한 기능들을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서비스들을 넣을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큰은 미국의 특정 법만 이제 따르는 그런 코드가 박혀 있는 토큰이 있고, 어떤 데는 뭐 다 된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언스 플랫폼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토큰 발행을 해가지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왜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냐면은 왜냐면 여태 동안은 그냥 이슈만 해줬던 거예요. 발행만 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발행만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거래소들이 등장을 하면은 이게 또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회사야. 잘 모르고 뭐 그냥 10명에서 우리는 이거 뭐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한다고 해서 일반 투자자는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고 내가 바로 산 다음에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부담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 거래소들은 증권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증권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증권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되는데 미국은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License 또는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 있는 자들만 이런 거래소나 아니면 세컨더리 마켓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장 중요한데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막 거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딱 거래소만 있는데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혀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 유동성을 막 팔고 제공하는 그런 액터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말로 현재 지금 미국에서도 그냥 블로커 딜러들이 주고 팔고 하면서 계속 거래를 만들어 나가요. 이게 막 이렇게 사람이 근데 그거를 역할을 정말 이것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특정 리저브를 만든 다음에 거래 사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그 리저브에다가 팔고 또는 그 리저브에서 토큰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수많은 STO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고, 블록체인 캐피탈은 VC 펀드고, 스파이스도 VC 펀드고, 샌리지스는 아시죠? 저기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 브랜드인데, 콜로라도에 있는 뭐 스키 리조트를 토큰화를 했고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플랫폼들은 여기 보면은 폴리메스 가장 유명하죠.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큐리타이즈 하버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레귤레이션 D만 컴플라이언트하는 그런 토큰을 만들었어요. 정말 미국의 그 레귤레이션에 따르고 거기서는 누구에게 토큰을 팔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코드에 박아놨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또한 되게 중요한 롤을 하고 있는 데는 거래소들입니다. 거래소들은 기존의 ATS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코인베이스 같이 그냥 ATS를 사요. 코인베이스도 ATS를 사고 템플럼도 이런 오픈 파이낸스 네트워크 이 모든 거래소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라이센스를 획득하려면은 1년에서 뭐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ATS 라이센스를 있는 회사들을 이제 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듬하게, 그러니까는 정말로 기존 전통적인 브로커 딜러가 아니고 정말로 알고리듬으로 움직이는 그 리저브를 제공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도 있습니다. 방코르는 많이 아시겠고 방코르나 또한 지금 에어스완프에서 만들고 있는 플루이디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되게 아직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메쉬라는 데는 크라우드펀딩 회사인데 플랫폼인데 플랜드 회사인데 지금 시작했나? 지금 STO 중인지 아직 하겠다는 건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고 플랫폼은 그나마 뭔가 만들고 있는 데는 여기 뉴펀드고요. 요두 개는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에코시스템은 미국을 중심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이제 규제를 따르는 어떠한 STO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제 활발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발표 때는 저희가 VC 펀드 사례로 소개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VC 펀드 사례 이전에 이 파인아트 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직접 투자도 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게 VC 펀드 사례랑 똑같아요. 아주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은 마스터웍스고요. 마스터웍스는 뭐 기존의 컬렉터가 이제 이거 나 혼자 컬렉트 하는 것보다 그냥 토큰화해서 팔고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회사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요세 군데 가장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옥션 하우스에서만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딱 구매를 하면은 얼마에 뭐 180만 불에 뭐 구매했다라고 딱 얼마에 구매했다라는 서티피케이트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산 프랙셔널 오너십 가진 그 작품은 그 앤디 워홀의 마돈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게 180만 불짜리예요. 180만 불짜리고 저는 그 중에서 5천 불 정도 샀습니다. 5천 불이 미니멈이에요. 외국인들 상대로는 5천 불이 미니멈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5천 불에 썼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공개된 것들은 이 작품 상태가 컨디션 레포트들을 또한 이제 딱 이렇게 여기는 필립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필립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필립스가 제공한 컨디션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아트의 가격이 그쵸 앤디 워홀이 만들었던 그 연도부터 쭉 얼마 어, 몇몇번몇번몇번 동안 이제 거래를 됐고 얼마에 거래를 됐고 그래프로 쫙 보여줘요. 그것도 보여주고 동시에 앤디 워홀 자체의 모든 작품들의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또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앤디 워홀의 마돈나
계열의 작품들도 이제 다 이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먼저 그 작품을 사서 그것을 토큰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작품을 사겠습니다. 모집합니다.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 마스터웍스가 이걸 산대 하면은 가격 막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분 그 이 작품을 이제 렌탈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시에 렌탈하고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런 액티비티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도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마스터웍스 자체가 이제 세컨더리 마켓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내가 5,000불어치 샀는데 좀 빨리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팔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지금 개발 중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냐면은 처음에 마스터웍스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할게요. 좀 더 쉬우라고 100만 불짜리 작품을 사요. 뭐 소더비에서 사서 그거를 바로 토큰하지 않고 그거에 그 에셋만 있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그 회사 이름은 Masterworks 001이에요. 첫 번째 회사는 그 Masterworks 001은 유일한 자산이 그 100만 불짜리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회사의 가치는 110만 불로 10% 얹혀가지고 이제 파일링을 해요. 그 이유는 자기네들도 이제 마스터웍스는 본사들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비용 든다고 한 뭐 1년에 2% 대략 5년 정도를 내가 관리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가치를 10% 얹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레귤레이션 A로 이 회사의 레귤레이션 A 미국의 레귤레이션 A로 이제 토큰을 팔고요. 팔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은 사죠. 개인들은 그 뭐 외국인이든 뭐 내국인이든 어떤 아크레디터 인버스터들 내가 만약에 연간 뭐 220만 불 이상 벌면은 뭐 얼만큼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다 따져서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그 토큰들을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110만 불짜리 회사를 누군가 나는 더 비싸게 한 200만 불로 마돈나 작품을 살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사가 보트 이렇게 투표하라고 있고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제 메시지를 다 줄 거죠. 이렇게 지갑으로 갈 겁니다. 토큰에서. 그러면은 이제 토큰 홀더들은 그 지분율 맞게 이제 토큰 하죠. Yes or no. 그래서 몇 퍼센트, 52% 이상 되면은 이제 매각이 결정되고요. 매각이 결정되면은 마스터웍스 001이란 회사는 팔리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토큰은 이제 얘네들이 다시 사죠. 다시 사서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그 이 110만 불에서 200만 불로 팔렸으면 90만 불의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25%는 마스터웍스가 가져가는 모델이고요. 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죠. 성공보수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토큰 홀더스를 이제 토큰을 가진 만큼 나눠주는 이런 사례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 VC라든지 뭐 펀드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넥스트로는 똑같아요. VC 펀드도 똑같은데 지금 왜 VC 펀드를 들려고 하냐면은 가장 지금 많이 활발히 VC 펀드를 토큰화하고 있고 2017년도도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레프레젠터티브한 것은 블록체인 캐피탈이랑 이제 스파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캐피탈은 그 2017년에도 많은 VC 펀드들이 토큰화했는데 그때는 막 유틸리 토큰이라면서 이렇게 좀 어거지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아 아니다 이거 세큐리티 토큰이고 세큐리티 토큰인 거는 세큐리티 토큰 인정하자 이렇게 크게 보컬하게 말한 데가 블록체인 캐피탈이었고요. 그리고 걔네들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 캐피탈이 그렇게 하고 나서 대부분의 VC 펀드들이 블록체인 캐피탈이니까 똑같은 모델로 다 이제 토큰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캐피탈도 너무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서투른 점들이 있었겠죠. 초기라서. 근데 스파이스라는 VC는 아 여기보다 좀 더 이제 모양새를 갖춘 모델로 이제 펀드를 토큰화했어요. 그래서 스파이스 이후로는 또한 모든 VC 펀드들이 스파이스 모델로 대부분 이제 VC 펀드를 토큰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두 사례를 들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쉬워요. 하나는 작년에 했고 하나는 올해 했고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고 규모도 좀 다르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근데 두 개 다 똑같은 거는 이게 막 퍼블릭하게 하지 않았고요. 좀 크레디터 인베스터들한테만 이제 파는 구조였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한 리퀴디티가 10억, 100억이죠. 블록체인 캐피탈 중에서 100억 정도의 펀드를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뭐 여러 회사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에 투자하다가 한 회사가 10억 정도 투자했는데 두 배로 20억으로 200만 불로 팔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익이 한 100만 불 남았잖아요. 그럼 블록체인 캐피탈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의 룰은 이익의 50%는 다시 재투자를 하고 왜냐면 이건 에버그린 그러니까 만기가 없어요 펀드가 에버그린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는 재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시장에서 토큰을 사요. 빅캡 토큰이라는 거 자기네 그 토큰을 사버려요. 그러면은 80만 불, 그러니까는 100만 불에서 50만 불은 이제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만 불을 시장에서 샀기 때문에 토큰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은 너네들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사면은 시장에서는 니네들이 일부러 샀으면은 그만큼 퍼센티지만큼 올라갔을 거다. 팔면은 이익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투자자인데 꼭 내 토큰을 팔아야지만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나는 토큰을 팔고 싶은데 만약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내 토큰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스페이스 캐피탈은 이것을 보고 좀 다르게 접근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400억 그 펀드예요. 그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어떤 회사가 엑시트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00만 불짜리 회사가 뭐 두 배로 불렸다고 하고 800만 불로 팔리면은 여기서는 스파이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10%의 토큰을 모든 토큰원들한테 그냥 다 지갑으로 오토마틱하게 가져와요. 가져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 토큰이 있으면은 한 토큰 1 토큰이 뺏기는 거죠. 뺏기되 대신 그 800만 불어치는 그쵸 800만 불어치는 이제 지분율에 지분에 따라서 다 돈이 이제 입금돼 지갑으로 입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10불어치 샀으면은 1불에 해당되는 토큰은 뺏기지만은 나는 2불을 받는 돈으로 2불을 받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펀드 자체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제 청산하게 된다라는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빅캡의 문제라는 거는 리퀴디티가 없어요. 이익이 수익이 실현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수익 실현을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점이 있는가 하면은 저 스파이스에서는 수익 실현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보장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VC 펀드들이 블록체인 캐피탈 이전에는 좀 이렇게 잘 법을 잘 모르고 이랬기 때문에 좀 이상한 구조로 토큰화를 했다면은 블록체인 캐피탈 이후로는 블록체인 캐피탈 모델에 따르는 수많은 VC 펀드들이 토큰화를 했고 그다음에는 스파이스 이후로는 또한 스파이스 모델에 따르는 많은
그런 VC 펀드들이 토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투자자들이 LP들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금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 마켓에서 LP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VC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지식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아주 전문가들이 투자하는데 나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게 또 다른 점.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은 이전에는 막 7년, 10년, VC 펀드들이 만기가 대부분이거든요. 7년, 10년을 기다려야 했다면은 지금은 토큰을 사는 동시 바로 내가 급전이 필요하면은 청산을 할 수 있고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그러니까는 아직은 이 토큰화가 뭐 활발하다고 하지만은 블록체인 해봤자 뭐 10살에 20살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물론 부동산도 꽤 많아요. 부동산도 많고 아트 쪽도 꽤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주 아주 초기 단계다. 1년 채 안 되는 그러한 인더스트리고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장 자산 시장 중에서 가장 베타적인 데를 지금 타겟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도 아주 얼리 스테이지예요.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변천사를 또한 보시게 될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 규제의 문제가 있어요. 규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도 그렇게 뭐 빨리 이렇게 모멘텀을 크게 확산시킬 수 없을 텐데, 그 규제도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규제는 뭐 193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규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 자본시장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자본시장은 글로벌하고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법으로는 저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히 자본 조달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규제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이 뭐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큰 안에 KYC도 할 수 있고 AML도 있고 뭐 배당금도 지불할 수 있고 투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거를 하려면은 뭐 KYC 하는 업체들의 수수료, 뭐 변호사들 수수료 플러스 트랜스퍼 에이전트 수수료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수료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리드 타임도 엄청 길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 발전에 맞게 법은 저는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시간 있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부동산도 토큰화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증권으로 본다라면, 증권도 어떻게 보면 증권의 어떤 여러 가지 증권 안에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도 그 해당 블록체인에 올려서 하나의 어떤 증서를 올리는 거죠. 그거를 토큰화이징 가능한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청산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증권을 보면 기존 실물에서는 증권 예탁원에서 청산이나 이제 결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세계에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예탁원이 우리나라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미국을 얘기한 이유는 미국은 그 뭐 하나의 예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탁원에서 뭐 예탁원이라는 DTCC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레지스터를 쓸 수 있는 회사들은 되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탁원 당연히 블록체인을 하면은 예탁원도
할 수가 있지만은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상황 시장 상황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은 거고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어떤 아까 미국의 예탁원도 기존의 이제 그 레거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가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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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넥스트 박혜민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